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동명성왕이 졸본의 도읍을 정하며 세워졌다. 현도군을 비롯한 외래 침략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4세기 후반에는 고조선의 옛 영역을 완전히 회복한 고구려는 북중국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6세기 후반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와 당나라가 거듭 고구려를 침략하였지만 을지문덕 장군과 연개소문은 민족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나라를 지켜냈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천하의 중심으로 군림한 고구려.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고구려 고분의 벽화들 속에서 천하를 평정한 고구려의 화려한 문명과 위대한 군사력의 비밀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아시아에서 고구려군을 대적할 만한 군대는 없었다. 고구려군의 위용은 갑옷에서 드러난다. 고구려군이 사용한 찰갑은 100여 개의 쇠조각을 겹쳐 만들었다. 찰갑은 로마군의 판갑에 비해 가볍고 튼튼했으며 판갑이 행동에 부자연스러움이 많은 데 비해 찰갑은 유연성이 뛰어나 전투에 더 적합했다. 고구려 기병은 병사뿐만 아니라 말에게까지 투구와 찰갑을 착용시킨 것이 특징이다. 못이 촘촘히 박힌 못신으로는 달려드는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기병의 발을 고정시켜 말에서 떨어질 위험성을 줄여주는 등잔은 기병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등잔은 로마군이 갖지 못한 고구려 기병 최고의 발명품이었던 것이다. 서양보다 300년 앞선 5세기 초에 등잔을 사용한 고구려 기병은 당시 세계 최첨단 군대였다.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는 해와 달의 신은 물론 여러 신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동물들과 함께 고구려를 상징하는 삼조고거했다.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로 태양 속에 살며 용과 봉황을 다스린다는 전설의 새.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해뜨름 무늬 금동장식 삼조고는 중국과 일본의 삼조고와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조형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4세기 중엽 고구려의 무덤인 안악 3호 무덤 벽화에 그려진 12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악대의 행진 모습을 비롯해 거대한 고분과 성곽들은 고구려가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과 건축에도 뛰어난 예술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5세기 동북아의 최강국으로 군림했었던 고구려. 그 위용과 정신은 고구려 역사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